효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내린 적해, 국민들의 학사보호, 수련증 수여, 식사, 축사, 회의의 순으로 진행 등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기 회장이면서 현재 그 우리 이정욱 감사님 참석했습니다. 문창빈 감사님 참석했습니다. 일기 회장을 하셨고 우리 고문이신 조정욱 고문님 참석했습니다. 기수별로 우리 회장이시고 우기는 이수행 회장님 말했어요? 우리 사회복지시민대학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영호 회장님과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년 6월 7일 복귀회원 김태형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 마을 양희대 목사님께 직접 촬영을 해주셔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령시가 후원하고 사회복지본 법인 보령시 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한 제14기 보령시 사회복지대학 수료식을 거행. 57명으로 개강하고 총 8주간 8회에 걸쳐 16시간의 학사 일정을 마치고 오늘 6월 7일 표방성 회장님을 비롯한 46명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46명의 수련 여러분과 이전에 계시지 않지만 수강을 위하여 열정을 가하여 강의를 해주신 김동길 보령시장을 비롯해 최소건축형으로 도회장님 총 15명의 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련증은 학장이신 이영호 회장께서 만화의 꿈으로 소명의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께 학사일기에 수련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7일 사회복지의 보령시 사회복지의 회장 이영호. 감사합니다. 다음 장과 같습니다. 수련증 강인순 애원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천천히 맞춰서요. 수련증 천천히 하니까 맞춰서. 네, 잊지 마. 애원 전과 같습니다. 유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증 고기정 애원 전과 같습니다. 수련증 고자선 애원 전과 같습니다. 수련증 김기광 애원 전과 같습니다. 수련증 김선미 애원 전과 같습니다. 수련증 김옥차 내원 전과 같습니다. 수련증 김창환 내원 전과 같습니다. 수련증 김주선 내원 전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세요. 2010년 6월 7일 사회복지법인 보령시 사회복지협회 회장 이영구. 수련증 김현수 애원 전과 같습니다. 수련증 노상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소유증 명성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소유증 박경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섯 분도 같이 기념 촬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인 고령시사회 회장 이영호 박준영이 내용 전과 같습니다. 손수미 수여증 손수미 내용 전과 같습니다. 수여증 송영희님 내용 전과 같습니다. 신명희님 수여증 신명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여증 오미경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여증 유경철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여증 유영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여증 이달순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복지대학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7일 사회복지의 지방사회복지대 회장 이영호 이동숙님. 예, 수여증 이정숙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여증 이정환님. 네. 이정환님. 임원수. 이정환님. 임월수 씨 가능한. 임월수. 월수. 월수님. 이월수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종영님. 수여증 이종영님. 괜찮네요.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수여증 임석진님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사회복지회 회장 이영구 수여증 정미장님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최능환 씨. 네, 이쪽. 최능환 씨. 수련중 최능환님. 내용 된 것 같습니다. 최영진. 수련중 최영진님. 내용 된 것 같습니다. 조사면이 없어? 수련중. 야, 조사면 씨 없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연중 최정민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연중 최현웅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연중 추정자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전과 같습니다. 잠시 기념차례 평소 남무라 화상과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 수반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두터운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복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기에 감사한 마음을 모두 담아 탁탁을 합니다. 2016년 6월 7일 도역시장 김동길 대신 드렸습니다. 평소 나눔과 화상과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반할 뿐 아니라 평소 두터운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복귀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봉사했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에 표창합니다. 2010년 6월 7일 고령시장 김동일 대신 전합니다. 두 분께 큰 박수를
법원에 정려하여 우리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여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0년 6월 7일 사회복지법인 도력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영구 부상으로 복구법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 939-11 강인순 내원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복구법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차례 예, 피고사항을 도움이 큰 것. 교학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도력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최한 제14기 사회복지대학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임원으로 활동하며 회원 상업원의 돈독한 친목과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7일 사회복지법인 도력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영구. 감사합니다. 고령시 문화원길 29 구자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기념차례 있겠습니다. 수료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끼에 개강했는데 벌써 8주 16시간이 학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영광의 수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시간수 회장님 등 46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이상영 부시장 등 내 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회복지대학 개강에서 수료식 있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이모님들과 관계가 있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식을 제공해 주신 사회복지대학 각 기수별 회장님과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성적과 모범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대학은 1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전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보령이 최고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14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대학 학사모까지 쓰고 멋진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축으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태국 등으로 바쁘실 텐데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열심히 수강하셨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열정을 존경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대학 14기 회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 교육이었지만 그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진정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정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위한 나눔이 아닌 나에게도 남에게도 행복한 나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낼 때 그것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가운을 입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작년에 박사학위 받을 때 그런 기분보다도 더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그 제 14기 사회복지대학 수료식을 11만 시민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김봉일 고령시장의 축사를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9일 개강식 때 뵙고 또 다시 반가운 만남을 갖습니다. 사회복지 시민대학 제14기 수료식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소정의 과정을 훌륭하게 마치신 사회복지 전문가로 거듭난 수료생 여러분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교과과정 운영으로
우리 고령시 사회복지 전도사 양성의 통로로 시민대학을 훌륭히 이끌어오신 이영우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협의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강인순 의원님, 저 최주경 의원님, 김한태 의원님 이번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열성적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교양, 건강에 대한 전반적 이론은 물론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틈틈이 강의에 참여하며 사회복지 시민대학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번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 보령 지역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희망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도 여러분이 보고 배운 지식들이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빛을 발하도록 폭넓은 봉사와 참여의 여건 조성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수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손길로 우리 보령시의 복지체감 지수가 더욱 높아지고 시민들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료생 여러분 올 여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령시장 김동일 제가 대신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4기 57명이 시작을 했는데 4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46명은 이제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간 요원으로 발전할 것이며 우리가 보령시 사회복지의 후원을 위해 한 사람으로서 보령시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고 우리 손과 발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빛나는 얼굴, 즐거에 가까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학사모를 쓴 여러분의 얼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식전을 빛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석하신 바쁘신 중에 오신 여러 어르신들 또 선배님 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부시장님 또 이영우 부회장님 이런 외부적인 분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알찬 배경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에 6월의 덩쿨장미 한 송일씩 심고 그 장미꽃의 향을 보령사회에 널리 펼쳐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임원과 함께 우리 기념사님의 시작을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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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